네, 안녕하십니까. 골대감독시장 알팀입니다. 큰 관심을 모았던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맞대결에서 원정팀 맨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질 더비, 그리고 뭐 엘세키코 등 누누 감독과 솔샤르 감독의 그런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경기였지만 결국에 솔샤르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맨유는 전반 39분 호날두, 그리고 후반 18분 카바니의 연속골, 그리고 또 이제 후반 막판에 래시포드의 추가골에 힘입어 3대 0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마 이날 경기는 아마 그 변칙 전술이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올 시즌 처음으로 3백을 가동을 했는데요. 린델로프, 바란, 맥과이어 등 센터백 자원 3명을 모두 선발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아마 지난 레스터전 4골, 그리고 리버풀전에서 5골을 먹으면서 충격을 좀 입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에서 결정을 지으며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네, 3-4-1-2 포메이션으로 나왔던 메뉴인데요. 3백 앞선에서는 이제 활동량이 많은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세우고 또 그러면서 토트넘의 그런 미드필더들을 압도를 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그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전방으로의 볼 투입,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득점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더 기쁜 건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했다는 건데요. 무려 8월 30일 울버햄튼과의 리그 3라운드 그 경기 이후에 약두 달, 그리고 11경기 만에 그 모든 대회 기준 11경기 만에 처음으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선제골의 주인공이었죠. 호날두 선수는 토트넘의 강한 면모를 이날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과거 맨유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시절을 포함해서 토트넘전에서 10골을 터뜨렸던 호날두는 이날 경기 득점으로 이 기록을 11골로 늘리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36세 267일의 나이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 골과 도움을 동시에 올린 최고령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이전 기록은 이제 디디에 드록바의 기록이었는데요. 2014년 12월 똑같이 토트넘전에서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이제 호날두 선수가 기록을 세웠던 그 나이랑 똑같습니다. 36세 267일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굉장히 지금 부진의 길로 좀 빠져들고 있네요. 지금 리그 2연패에 빠졌는데요. 사실 이제 리그 이제 시즌 초반에 3연승을 달렸다가 3연패를 당했고 또 2연승을 달렸다가 또 2연패를 당하면서 뭔가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이제 연패도 뼈아픈데 이날은 이제 경기 내내 유효슈팅이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졸전을 펼치면서 경기 끝나고 이제 토트넘 홈팬들은 야유를 퍼부으면서 큰 실망감을 표출을 했는데요. 지난 웨스트햄전 지난 라운드였죠. 전반 44분 해리케인이 유효슈팅을 시도한 이후에 무려 2시간 16분 동안 지금 유효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맨유의 전설 로이 킨은 이렇게 혹평을 했네요. 뭐 스카이 스포츠 이제 그 전문가로 나와서 오늘 경기를 지켜봤는데 로이 킨은 토트넘 경기가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최악이었던 건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너킥을 얻었는데 3명이나 이제 후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3명이나 후방에 대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최악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사실 이제 다시 말해서 홈에서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상대가 또 모두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3명은 왜 후방에서 왜 대기를 하고 있었냐 이거죠. 좀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 토트넘의 플레이를 보면은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질 더비에서 울고 웃은 양팀 감독의 코멘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맨유의 솔샤르 감독은 선수들이 정말 훌륭했다. 라파엘 바라는 톱플레이어다. 경기를 굉장히 잘 읽었다. 빠르고 경험이 많다. 후방에 그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상황이다. 모든 골이 훌륭했지만 첫 번째 골은 정말 최고였다.
브루노의 패스와 호날두의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다. 만약 그 골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호날두는 계속해서 노렸을 것이다. 라고 정말 첫 번째 골, 선제골이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누누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진한 경기였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잘하지 못했고 맨유가 우리보다 강했다. 어이없이 실점을 내줬고 공을 잃어버리고 카운터어택을 허용했다. 상대를 막지 못했고 그들은 잘 준비했다. 마지막 패스가 좋지 않고 마무리도 좋지 않았다. 좋지 못한 경기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선수들을 지지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뭐, 그들을 지지하고 돕고 오늘보다 우리의 경기력이 낮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끝나고 토트넘의 홈팬들이 굉장히 이제 선수단, 그리고 누누 감독에 대해서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린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이번 시즌도 축구의 일부일 뿐이다.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팬들은 고통받는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팬들이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틀에 박힌 그런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려고 했네요. 그래도 오늘 누누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웨스트햄전과는 다르게 패배, 그리고 좋지 못했던 경기력을 인정했던 이 부분은 지난 경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지에서도 굉장히 이제 거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력도 굉장히 안 좋고 성적 또한 지금 결과 또한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다니엘 레비 회장이 좀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축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